많이 내렸네. 그래도. 스태프 고객님. 저는 사실 요즘에 장비를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요즘에 제가 물가가 오른 게 체감이 많이 돼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지갑을 닫게 되는 건 캠핑 장비더라고요. 캠핑 장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대한 뭐 인스타도 안 보고 뭐 커뮤니티도 안 보고 잡지도 안 보고 카페도 안 보고 하면서 절제 중입니다. 아주 그냥 안 보면 안 사게 되거든요. 그 와중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참고 산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텐트입니다. 텐트. 내가 옛날에 2022년에 어떤 장비가 유행할까 편에서 얘기한 적 있어. 제가 요즘 보는 게 저는 그레이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폴로에서 색깔이 나왔는데 새로운 텐트가 나왔는데 제가 딱 원하는 색깔인 거예요. 이 그레이색. 사실 이 무늬는 안 봤어요. 그냥 이 색깔 딱 하나 보고 아 이건 사야 된다. 어머 이건 사야 될 급이었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딱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계속 봐왔던 것들은 제가 원하는 그레이색은 아니었었어요. 이 폴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무난한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가격도 뭐 이게 공홈에서 사면 싸거든요. 미국 공홈에서 가끔 세일을 해. 근데 이 신상이라 세일해서 산 건 아니야. 근데 공홈에서 사면 한 20만 원대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배대지 써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만약에 폴로 홈페이지에 있다, 미국 공홈 홈페이지에 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서 사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가 원하는 딱 그 그레이색이었어. 제가 사실 많은 그레이색들 텐트도 보고 뭐 타프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레이색은 아니었거든. 이게 사실 조금만 그래도 좀 촌스러워 보이는 색깔이에요. 그레이색이. 근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었어.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38만원 줬지. 아 진짜 덥다. 아 진짜 더워요. 땀 보이세요? 아 진짜 덥다. 겁나 아니다. 사실 여름 캠핑 저 진짜 힘들긴 합니다. 힘들긴 힘들어. 와 이 땀. 와 거기다 저는 촬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프 뭐 텐트만 치는 게 아니고 촬영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진짜 힘들거든요. 여름 캠핑. 겨울보다 여름이 난이도는 훨씬 높아요.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는데 저는 여름 캠핑을 좋아합니다. 여름 캠핑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놀이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더운 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땀 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름 캠핑도 이렇게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은 제가 뭐 운동도 좋아하고 평소에도 체력관리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요것 때문입니다. 이거 아로라민 골드 프리미엄이거든요. 요거 제가 사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제 친구들 보면 막 약 요만큼씩 막 챙겨가지고 다니거든. 근데 저는 딱 두 개만 복용합니다. 그 홍삼하고 그리고 요거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광고라서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광고 들어왔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 비타민 B군이라서 여름 캠핑 때 막 지치고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막 힘들어. 자세한 얘기는 일단 세팅 마저 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팅은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엔트리랑 마이 테이블 깔아놓고 여기 덜튼 박스 갖다 놓고 폴로 텐트 쳐놓고 플러랑 이렇게 미니멀로 끝. 구독자님이 이거 커피 갖다 주셔가지고 빵도 주셨어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여기는 진짜 그늘이라 시원한 편이에요. 시원한 편인데도 지금 땀 오지게 나. 그지? 엄청 시원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요. 두 번째는 요거 홈풀의 스테인레스 테이블?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싸서 샀어요, 싸서. 싸기도 하고, 스테인레스고, 높이가 40cm라는 거. 왜냐면 이 40cm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텐. 요 마이 테이블이랑 엔트리랑 지카로랑 전부 다 세팅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샀습니다. 높이가 달랐으면 안 샀을 거야. 너무 무거워요. 사지 마세요. 그냥 오토캠퍼한테는 쓸만한 것 같고 미니멀 캠퍼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별로 그렇게 막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야. 가격은 싸요. 근데 이게 8만원씩이니까 두 개 하면 16만원이거든요. 마이 테이블 하나가 16만원인가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빼면 여기다 이제 시에라 컵 같은 거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시에라 컵.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세팅이시면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사이드 테이블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저는 왜냐면 쉘프류를 안 써요. 쉘프류를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 테이블류가 많아야 돼. 왜냐면 카메라도 올려놔야 되고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 테이블이 많은 게 저한테는 편해요. 테이블을 깔아놓으면 쉘프 대용도 되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유니프레임 파이어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낫다고 봐. 왜냐면 저 파이어 테이블을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올려놓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류를 좋아해. 밥 먹자. 6:30 in the morning you wake me up to have a conversation and inform me about I will make you feel inside You keep talking and I'm listening but could you try to shut up I'm almost getting dizzy now from the way you call me out 너무 많이 먹는다. 먹고 더 먹어. 오늘도 간단하게 점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를 여기 올려가지고 여기 잡채가 여기가 캠핑장이고 길 건너오면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네, 계곡 가고 있어. 와 뭐야. 물놀이하고 왔더니 피곤하다. 저걸 하나 줘봐.
이건 제가 그냥 떨어져서 산 거예요. 항상 먹고 있는 건데 떨어져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 줄 딱 남았었어요 집에. 그래서 마침 구입하게 됐고, 요건 제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구입을 해요.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떨림도 좀 이쪽 오른쪽 눈떨림이 심해요. 제가 마그네슘을 안 먹어주면 여기가 확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같이 복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은 마그네슘하고 비타민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복용하기 간편하죠.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같이 덥고 그러면은 뭔가 덥고 지치고 그러면 진짜 이게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잠 많이 자거나 피로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그렇고 그냥 그렇잖아요.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피로하잖아.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루메나 스탠드예요. 루메나 삼각 스탠드. 이게 사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간지가 안 났었어.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안 하고 있었어요. 베이지 톤이거든요. 이거 두 개나 샀어. 저희가 왜냐면 이거 하나를 세일할 때 샀을 거야. 좀 멋스러운 부분에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하나씩 서 있는 게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파일 드라이버 박아서 쓰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간절했어. 이건 지극히 저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촬영은 빛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 아, 예, 루메나 랜턴들은 이렇게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맞아. 그래서 저희가 루메나 랜턴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각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진작에 살 걸 그랬어. 내 촬영 삶의 질이 달라졌어 지금. 코도 미안하다. 어이없다. 이게 어이없지. 미안하다. 그건 기억나지 너도. 네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어. 그거 여기 딱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 쟤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쟤는 이제 뭐만 없어졌다 하면 내가 없앴대. 근데 자기가 넣어놓은 거야 저기다가. 자기가 넣어놓고 꼭 나한테 어디다 놨어 그런다니까 맨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그치? 그렇게 하지. 결국 찾아. 결국 자기가 넣어놨어. 저는 그거 어디다 넣어놨는지 막 깜빡깜빡하고 캠핑용품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요거는 단순 궁금증으로 사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궁금했어. 그냥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 이건 브루클린웍스의 쉴드 스토브입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진짜 사본 거거든요. 그냥 궁금했어. 어디까지 발전하려나. 얘 브루클린웍스 애들이 뭐 그게 애들이라고 하겠죠. 업체가 이거 54,000원에 샀습니다. 54,000원. 어디까지 발전하려는지 궁금하잖아요. 커브를 냈다는 거. 이걸 제가 집에서도 써보긴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리면 꺼져.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더 써봐야 알겠어요. 지금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더 많이 써보고, 더 많이 써보고, 일부러 쓸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많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창고행이야. 딱 던져놓고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이거는 함박스테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으로다가 함박스테이크랑 뭐 파스타랑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품질로 하고, 이거 또 구독자님 주신 건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품질로 너무 맛있어. 여기다 얼음을 살짝 넣고 따라오자고.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너도 얼음 안 넣어? 너 뭐 레몬청도 가져왔어? 나는 그거 해먹으려고. 그냥 먹어야겠다. 짠! 역시 술다워. 원소주 내 스타일은 아니야. 칼에 대 먹을까? 제가 이렇게 장비 얘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추천도 아니에요. 아, 제 얘기 하는 거. 근데 의자 갖고 왔어? 의자. 의자는 있어야 돼. 얘기를 안 했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아니 댓글도 한 번도 안 남겨. 댓글은 한 번도 안 남겨. 진짜 좋아요만 해도 이 물결을 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아~ 한 번은 남겨보려고 했었어요. 그냥 너무 공짜로 보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뭐 의견을 낸다는 게.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혹시나. 진짜 간만에 텐트 결로를 봅니다. 아, 힘들다. 겁나 있죠. 제가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에 복용하고, 그러니까 캠핑 나오기 전에 하나에 복용하고, 그리고 저녁에 하나에 복용합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저도 이걸 습관 들인 지 꽤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거 맨날 깜빡깜빡 했었어. 그랬는데 저도 이제 습관이 딱 들어가지고, 해민이 나올 때도 항상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위너웰의 그 멀티 슬림 접이식 테이블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근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이 유니프레임 파이어 테이블이랑 정확하게 이 높이가 일치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리고 요게 네 개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 개를 사시면은 그 화롯대 테이블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에 지금 89,000원이거든요. 저는 6만원대인가 샀었어. 근데 이게 하나에 89,000원인데 4개 하면 벌써 9,436. 거의 40만원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4개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 이게. 근데 저는 하나씩 모으려고. 가보자고. 가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화천에 있는 닭개 캠핑장에서 1박 2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저는 여기, 그러니까 제 방문 의사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쪽 A랑 B사이트 쪽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눈 들어오더라.
그만하라 좀. 아,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